자, 이제 확통 B2 1-2 순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바로 한번 보면 일단은 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 뭐를 중요하다고 할 게 없이 여기 있는 건 사실 니네가 다 암기하고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라는 것을 자, 의미는 이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라는 것 얘를 바로 순열이라고 해, 순열. 그래서 얘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면 NPR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명 있거든? 근데 10명 중에 선생님이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건 마치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를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회장을 뽑는 방법, 1등, 2등, 3등을 뽑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 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잖냐? 선생님,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하고 G라는 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방법에서 우리가 얘를 7 곱하기 6이라고 했지? 요거를 기호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7P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 P는 퍼뮤테이션, 순열을 0으로 하면 퍼뮤테이션이거든. 근데 걔를 줄여서 그냥 P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음이 좀 구리니? 자, 하여튼 7P2, 아, 7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몇 명을 뽑을 수 있어? 3명을 뽑을 수 있지? 그럼 그거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하거든? 반장, 부반장, 회장 뽑아라? 그리고 기호라고 뭐로 표현하냐면 7P3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부담이 없어. 이런 거구나. 기호로 쓰는 것 뿐이구나. 그 다음, 아까 그 경인서 할 때 잠깐 얘기했었지만 N팩토리얼, N의 계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정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1까지 모두 곱한 얘를 N팩토리얼. 예를 들어 만약에 5팩토리얼 느낌표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20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거. 왜냐면 5명을 예를 들어 일렬로 나열해라. 그럼 처음에 오는 사람 5명, 그 다음에 4명, 3명, 2명, 1명이니까 얘를 다 곱하면 5팩토리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NPN, N명 중에 N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뭐 거지 같은 식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정의야, 정의. 정삼각형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세. 길이야, 각이야?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해. 근데 그게 왜 정삼각형이라고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야, 만든 사람이. 이거 정의입니다. NP형. 의미상으로는 이상해. N명 중에 0명을 뽑아 나열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얘는 1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0팩토리얼. 이상해. 0부터 어떻게 자연수를 곱해? 말이 안 돼. 근데 0팩토리얼도 1이라고 정의된 거니까 이건 니네가 외워주셔야 된다. 그치? 선생님, 0팩토리얼 왜 1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은 왜 정삼각형이냐?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니네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건 요 거지 같은 식 하나. 요거 설명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10P3이야. 자, 10P3의 의미는 10명 중에 서로 다른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3명을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여서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되는데 얘를 일단 1분해라고 올려놓은 다음에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7팩토리얼을 한번 곱해볼 거야.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의 곱을 곱해보는 거야. 그럼 분자는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10팩토리얼 변신. 자, 밑에 친구는 뭐다?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순열의 수를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거에 팩토리얼을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을 나눌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죠. NPR을 N팩토리얼을 N-R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느냐? 공식의 증명 또는 이 뒤에 있는 수가 미지수인 경우는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거든? 고를 때 좀 이런 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둘의 차이의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순열이고 이 수업에 설명할 개념은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예제 1번부터 문제를 바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이 외에 나머지 그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다른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은 다음 이 시간에.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별로 재미도 없고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 바로바로 푸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건 선생님이 따로 체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여기 이걸 보면은 N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데, 야, N이 2일 수 있을까? 2명 중에 3명을 뽑아 나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왜 로그도 밑과 진수 조건이 있듯이 이 순열을 썼지? 그럼 반드시 여기는 이 숫자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N은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얘를 보면 N-1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아, N값의 범위는 일단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답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요 가정 하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중요해. 그러면은 4 곱하기 NP3의 의미는 그거지 뭐. N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일렬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일 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가 될 거야. 그럼 오른쪽은 5배에서 N 빼기로 시작을 하겠죠? N 빼기 1, 그 다음 N 빼기 2, 그 다음 N 빼기 3이 될 거야. 어우, 극혐 3차 방정식.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에서 양변을 나눌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게 0일까봐 못 나눴던 건데 N값이 4 이상이기 때문에 N 빼기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눠버릴 수 있다. 0이 아니니까. 0일까봐 못 나눴던 거거든. 그럼 N 빼기 0일 수 있다 없다? N일 수 없다. 나눠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N은 얼마? 자, 5N 빼기 15. 휙휙 계산해주면 N값이 얼마다? 15가 된다는 1차 방정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막 주면 안 되고 근거를 제시해줘야 돼. 알겠지? 자, 이 순위를 썼다는 것 자체가 N값이 4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분수가 나온다든지 그럼 버리면 되는 거고 음수가 나왔다 버리면 되는 거고 자 밑과 진수 조건과랑 약간 비슷한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하냐?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학생 중에 회장, 부회장, 서기를 각각 1명씩 뽑는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3명을 뽑는 방법의 순위 10P3이라 하면 되는 거고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돼서 720이 정답이 되겠다. 요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야. 기호로 쓰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돼. 그렇군. 자, 보도록 할게. 다음. 자, 대표형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선생님 2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하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 자, 이웃하는 경우 중학교 때 했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싶어? 그래, 알겠어. 여학생을 밧줄로 묶어버려. 한 명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남학생 3명의 여학생 그룹의 선생님 2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뭘 먼저 계산한다? 6팩토리얼을 먼저 계산을 해주죠.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여학생끼리 위치를 바꾸는 방법인 3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물론 계산해야 돼. 근데 해봤지? 4,322 나오게 돼요. 1, 2, 3, 4, 5, 6, 1, 2, 3 곱해주면 산수 계산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어? 산수 계산 안 되지? 왜 웃었어? 웃겨? 뭐가 웃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이제 많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좀 주시는 분들이 계셔. 우리 애는 잘하고 있냐. 그래서 말씀드렸지. 아직 이름도 못 외웠다. 귀하의 자제분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말씀드렸어. 아니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전화했는데 누가 이제 잘하고 있냐 해서 아 걔가 누굴까. 솔직히 말씀드렸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중이다.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한 2, 3주 후에 전화를 일괄적으로 드리겠다. 애들을 좀 알아야 내가 좀 얘기하지. 지금 전화해서 내가 뭘 얘기하냐. 안녕하세요. 그냥 나는 윤호식인데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좀 어머님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 선생님이 한 2, 3주 후에 좀 이제 전화 주신단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요거는 처음 배웠어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6건이 아니야. 사람이 2명 뿐이면 이웃하는 거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건데 사람이 3명이면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거든? 요건 뭐야? 3명이 모두 이웃해?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아? 아니잖아. 둘 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사 말고 여사건 관계가 아니라는 거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웃지 마. 자, 그래서 탑 솔루션에도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요건 적을게. 아, 이웃 가능한 원소를 우선해서 배열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이웃에서 상관없는 것들 먼저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약간 좀 골때린 문제여서 좀 더 간단한 문제를 선생님 한번 내보도록 할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 뭐 이거 뭐 비슷한 경우인데 지금 사실 의자가 있다 없다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그냥 이 바로 문제로 설명할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그림과 같은 7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번엔 중요한 건 뭐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건 남학생이니 1단계 남학생을 일렬로 나열을 해요. 4팩토리얼이겠지. 그래서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 남학생, 4번 남학생이 이렇게 4명이 일렬로 섰는데 이제 여학생들을 배열을 해야 돼. 자, 중요한 거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을요 칸막이처럼 인식을 해서 이 다섯 개의 자리에 여학생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절대로 여학생끼리 이웃할 리가 없겠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걸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뭘 집어넣는다? 이웃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어넣는 거야. 자, 여자 1번에게 물어볼게. 여자 1번 어디 앉을래? 다섯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자 1번이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 치자고. 그럼 여자 2번에게 물어보겠지. 넌 어디 앉을래? 얘가 앉은 자리 빼고 나머지 네 가지 자리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2번이 여기 앉았네. 그 마지막 여자 3번에게 물어보죠. 넌 어디 앉을래?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요. 곱하기 3이 되겠지? 뭐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면 5P3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뭐 굳이 꼭 쓸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 그러니까 애들이 의자를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자를 들고. 의자를 든 상태에서 남학생 4명이 먼저 앉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태에서 여학생들이 의자를 들고 출발. 그래서 마치 남학생을 칸막이처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 분명히 주의해 줘야 돼. 안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여사건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교대로 서는 경우에서 생각해 볼게. 이 교대로 선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 정도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인원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인원이 같다. 자, 인원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세 명이 뭐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교대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AAA 쓴 다음에 BBB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교대로 선다라는 얘기가 아니면 A하고 A가 이렇게 섰는데 B가 먼저 오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인원이 같으면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남자 세 명, 이거 다른 거야. 지금 문자로 썼지만 A, 1, 2, 3, 남자 세 명과 여자 세 명을 그냥 기호로 표현한 건데 만약에 남자 세 명과 여자 세 명이 교대로 서야 된다 라고 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일렬로 세워주고 여자는 여자대로 일렬로 세워준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원이 같은 상황에서 교대로 선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A는 A대로 일렬로 나열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걔네들을 교대로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원의 차이가 한 명이 차이 날 수 있어. 한 명이 차이가 난다.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야? A가 예를 들어 4명이었는데 B가 예를 들어 3명이다. 그럼 요렇게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죠? 교대로 선다는 것 자체가 교대로 남자도 서로 이웃하지 않고 여자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 방법. 자, 그럼 이건 남자는 남자대로 4팩토리얼, 여자는 여자대로 3팩토리얼. 근데 이건 더 경우의 수를 곱할 필요가 없겠지. 이해하겠냐? 인원수가 똑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 달라는 얘기고. 이 문제 볼게요. 선생님 5명과 학생 4명이 교대로 서는 방법. 이런 케이스죠.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일렬로 나열해 주고 학생은 학생대로 일렬로 나열해 준 다음에 걔네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렵진 않습니다. 인정. 두 명 차이 나면 교대로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5명인데 얘가 3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교대로 설 수가 없어. 이거 이웃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같거나 아니면 한 명 차이 나거나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죠. 좋은 질문이었어.
좋은 질문이었어.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보통 이런 웃는데 애들이 안 웃어. 아, 웃음에 인식한 애들이야. 인색해? 인색해?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너무 해퍼, 넌. 너무 해퍼. 너무 웃지 마.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월드컵. 올해인가? 내년인가? 큰일 났어, 남학생들. 그 남학생들, 야, 월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또 월드컵 하면 난리 나요. 다 외워. 뭐, A조 2등이 누군데, 경우의 수가 뭐고, 막, 어? 얘가 이렇게 해서 이기는데, 아, 얘가 뭐, 누가 무슨 몇 골을 넣고, 득점왕이 누구고, 아, 그걸 왜 외우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별로 싫어해.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 일단. 남이 공 차는 거 보면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아, 신기하긴 해. 막 엄청 막 멋있는 드리블 하고 막 희한한 패스 하고도 하면, 오, 쩌는데, 이건 하는데. 근데 그걸 보고 막, 어디 누가 뭐, 어? 막 전문가들 있잖아. 네이버 댓글 막 축구 전문가 막 댓글 다는 거 보면은 다 꿰고 있더라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 자기 개발해서 연봉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포츠는 사치라고 생각해, 사실. 정신적인 사치.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해요. 자, 월드컵. 8개 문자를 나누는데,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 이거 좀 쉽죠? W로 시작해서 P로 끝낼 수도 있어. 하지만 P로 시작하고 W로 끝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 경우수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여섯 개 문자를 가운데 나열해 주는 거니까, 1억 원이거든. 그럼 곱하기 이제 6팩토리얼 계산해 주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뭐 중딩용 정도의 수준의 문제죠.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형 7번 문제. 이거 어디서 이 문제가 나온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지는 다 트라이앵글이야. 센수학도 트라이앵글이고, 어디도, 뭐, 어디, 뭐, 원본이 있나 봐. 트라이앵글이라는 삼각형이죠. 악기가 아니라. 트라이앵글의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 중에,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T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A가 올 수도 있고, A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T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우의 수는 두 가지를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볼까? 이제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다, 여, 일곱, 여덟 개의 문자인데, 그러면 T하고 A 사이에 오는 이 두 가지 문자 중에 왼쪽에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 오른쪽에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겠지. 기호로 표현하면 6P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6P의 의미는 요 안에 들어가는, 요거 이제 T하고 A가 바뀌는 경우셨던 거고, T하고 A가. 그러니까 요 안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이제 6P이다. 그래서 T, A를 포함한 네 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낱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낱개 문자 네 개 있으니,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마지막에 5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많이 나와서 소개하는 문제라 봐주면 돼. 자, T하고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해서 처음에 T하고 A의 위치가 바뀔 수 있고, T하고 A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경우의 수라는 게 근데 사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하다 생각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T하고 A를 포함한 문자 11에다가, 그럼 문자가 이제 나머지 4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 다섯 개의 원소. 그러니까 T하고 A로 만들어지는 문자열은 이제 같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큰 문자 하나에다가 낮게 4개니까 다섯 개의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니 5팩토리얼을 곱해준 거야. 좋은 질문이었어. 좋은 질문이었어. 자, 다음 문제 볼게. 안 웃어. 8번.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잠이 오는 경우의 수인데, 니네 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보통 여사건을 많이 사용을 해. 근데 본사건도 보여주고 여사건도 한번 보여줄게. 그래야지 아, 여사건이 더 편하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야, 봐라. 지금 이 중에 모음과 자음을 지금 현재 구별을 해야 되는데, 모음이 적으니까 모음 볼까? 이하고 아이하고 오니. 그지? 얘네들이 이제 모음일 텐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양 끝에 제발 적어도 한쪽이 자음인 경우. 그럼 자음으로 시작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자음으로 시작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다 계산해 달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일단 문제의 의도대로 해볼게.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오른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그럼 두 가지. 그럼 나머지 네 개의 문자는 막 나열해도 되니까 가운데 곱하기 4팩토리얼. 자, 왼쪽에 오는 자음을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도 세 가지. 모음이 세 개고 자음도 세 개니까. 그다음 나머지 네 개는 또 막 나열이 되니까 가운데가 4팩토리얼. 자, 왼쪽에 오는 모음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 오른쪽에 오는 자음 결정하는 세 가지. 마찬가지로 가운데 4팩토리얼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도 돼. 하지만 이럴 거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걸 빼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전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6팩토리얼에서 자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3가지에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에 가운데 이제 나머지 4개는 모음과 자음을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막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4팩토리얼로 묶어주면 이게 1, 2, 3, 4, 5, 6이니까 1, 2, 3, 4 가져가서 남는 게 5, 6일 거고 빼기 9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아마 계산하기는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왜? 이게? 뭐 이상해 좀? 뭐 이상해? 이게? 뭐 이상해? 어? 그러네! 야! 예리한 친구야!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실수인데 야 왼쪽에 오는 몸을 결정하는 세 가지면 오른쪽에 오는 몸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죠. 잘했어? 잘했어. 칭찬해. 자 그래서 여긴 3 곱하기 2구나. 그러니까 이제 6 곱하기 5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6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맞겠다. 실수 인정. 실수 인정. 자 이제 9번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왕이면 재밌는 게 좋잖아. 가뜩이나 재미없는 수학인데. 자, 1개의 숫자 0,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정하는 정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중딩 문제죠. 네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이 0으로 끝나거나 마지막이 2로 끝나거나 마지막이 4로 끝나거나 마지막이 6으로 끝나거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자리 정수인데 알겠지만 0이 제일 앞에 올 수 없다는 그 부분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0을 썼네?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문자는 0을 제외한 6가지, 5가지, 4가지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20가지의 역배인 120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죠? 앞에 0 올 수 있나?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자, 2 썼고 0은 못 오고 그럼 나머지 문자가 몇 개냐면 5개가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곱하기 여기는 몇 개 올 수 있을까요? 네 가지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있죠? 다섯 가지죠? 두 가지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섯 가지고 그 다음에 네 가지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1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됐네. 근데 다를까? 다를까? 마지막이 0이 아닌 걸로 한 거 똑같겠지? 그럼 얘도 100가지겠지? 얘도 100가지겠지? 그래서 다 더해주면 몇 가지다? 4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뭐 중딩용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사전식 배열인데 왜냐면 니네 사전 찾아본 적 있냐?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는 사람. 요즘엔 다 치면 나오잖아. 심지어 이거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 이거 알아? 혹시 화이트처럼 수정펜처럼 영어를 이렇게 읽잖아? 그럼 단어가 이렇게 떠. 그러니까 스캐너야, 스캐너. 영어 단어가 궁금하면 영어 단어 위에 그냥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야. 그럼 단어를 인식해서 그 단어 뜻이 여기 떠. 이런 것도 있어. 누가 사전을 찾아 요즘에. 아 영어로 입력해도 돼. 발음만 좋으면 apple. 그럼 다 나와요. 나와요 다. 어? 스마트폰에. 누가 사전식 배열을 하냐고. 누가 사전식 배열을. 그래서 사전식 배열에 대한 경험이 니는 되게 없어. 선생님 때는 사전 썼지. 나는 학교 때 사전 찾아 영어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전식 배열이 뭔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문제 풀이를 좀 시작을 해볼게. 1, 2, 3을 사전식 배열하라는 얘기는 작은 숫자부터 쓰겠다는 뜻이야. 123, 132, 213, 231, 312, 321 순서대로 숫자를 써주는 걸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해. 만약에 문자 ABC야. 그럼 어떤 순서 쓰냐? ABC,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알파벳 순서가 빠른 문자 위주로 먼저 써주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알겠지만 알파벳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보통 얘를 숫자로 바꿔서 치환한 다음에 다시 돌리는 방법을 선생님은 사용을 해. 알파벳이 좀 약해서. 뭔 소리냐? 자, 다섯 개 문자 A, B, C, D를 나열하는데 선생님은 1, 2, 3, 4, 5라고 일단 이 문자에다가 수를 부여하고,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3, 5, 2, 4, 1이라고 하는 이 수는 과연 몇 번째 오게 되느냐. 아무리 알파벳이 익숙해도 숫자만큼 익숙할까? 가볼까요? 1로 시작하는 게 네 가지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막 돌게 되거든. 4팩토리얼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무게 부분 이거다. 자,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냐? 4팩토리얼 24가지가 되게 돼. 근데 3으로 시작하는 거 다 계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3, 1로 시작하는 건 몇 개일까? 3가지 문자가 순서로 바꾸니까 3팩토리얼인 6가지. 3, 2로 시작하는 것도 6가지. 3, 3 안 돼. 3, 4로 시작하는 거 6가지. 자, 이제 임박했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경우의 수 다 구해주고 이제 좀 디테일한 노가다를 띄워야 돼. 30까지, 30까지, 60까지, 60까지. 지금까지가 66까지야. 그럼 그 다음 숫자인 3, 5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숫자인 3, 5, 1, 2, 4. 3, 5, 1, 4, 2. 자, 3, 5, 2, 1, 4. 나왔냐? 아니네. 자, 3, 5, 2, 4, 1.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에 인접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좀 노가다를 사전식으로 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67번째, 68번째, 69번째, 70번째. 오케이. 정답은 2번 70까지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요겁니다. 오케이. 이런 거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줄게. 오늘 뭐 니네가 집중을 잘해서 생각보다 좀 빨리 예제 문제 정리를 했는데 계획대로 하자고. 계획대로 하겠지? 즉흥적으로 하는 건 난 별로, 왜냐면 다음 건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 수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살펴보고 이제 유제 1번, 2번 문제 푸는 시간을, 질문 받아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 2, 3에서 A, B, C, D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이게 뭐냐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다 배우고 나면 함수 개수도 한번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이거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1대1이야. 미안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이야.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가정과 결혼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 부정하는 대우 명제를 조사해보면 이거야. fx1과 fx2가 서로 같다면 아마 네가 같은 걸 집어넣은 걸 거야. 자, 이게 이제 이거의 대우 명제인데 이런 조건이 주어져도 얘네가 1대1로 판단해주시면 돼. 근데 이거 뭐 쉽죠? 자, 1, 2, 3에서 A, B, C, D로 대응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A를 선택했다면 1대1은 이제 2가 A가 아닌 나머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얘가 2가 예를 들어 D를 선택했다? 그럼 이제 3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곱하기 2겠죠. 자,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재미난 문제 하나만 설명해 줄게. 니네한테 한번 해볼 시간을 조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주진 않을 거고. 자,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 즉흥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준비해온 문제야. 자,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표현이야. 이상한 표현 아닙니다. X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을 X로 하고 공역도 X로 하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볼 거냐면 1의 함수값이 1이 아니고 2의 함수값이 2가 아닌 이런 함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1이 1을 선택했다. 이건 좀 쉬워. 아, 선택했으니까 그냥 제껴두면 되는 거거든. 근데 1이 1을 선택하지 않고 2가 2를 선택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한 2분 줄게. 계산해보세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맞추면 인정. 맞추면 경우의 수 좀 잘한다. 인정해줄게, 선생님. 뭐 그게 다야 인정이 끝이지만. 자, 1이 1을 선택하지 않고 2는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니야, 그런 조건 없어. 그냥 함수의 개수야. 1대1 아니야? 1대1 아니야? 그냥 함수의 개수야. 이거 인 함수의 개수. 이거 인 함수 개수. 함수 개수를 구해보자. 아, 배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어. 아침 먹었는데. 요즘에 예비 고1도 확 통을 하거든. 걔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확통을 좀 일찍 해서 요즘 확통소만 겁나 했더니 계속 순혈조합, 순혈조합, 순혈조합만 계속 했더니 밥이나 졸려? 아프니? 그래? 그럼 깨 빨리. 정신 차려. 기봉수한테 이룰 거야. 가불이 잔다고. 엄마랑 통화할 때 그럴 거야. 자꾸 존다고. 알겠어. 오늘만 준 거지? 뭐 했어 어젯밤에? 어? 난 수업 준비해서 새벽 2시까지. 아니 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1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가 자꾸 수학 문제를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보냈지 나는? 보냈는데 자꾸 막 카톡으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 봤더니 아직도 내 인간을 못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제 못된 늦게 이제 결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인간을 봤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야 그러면 솔직히 그냥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지 않냐? 이게 농담으로 남남이지 않느냐? 다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수업 준비하려고 바빠. 그랬지. 잘했어? 잘했어? 알려주긴 했어. 알려주긴 했어. 마지막이야. 그러고 알려주긴 했어. 자,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떻게 답을 나누 뭐 문제를 이건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준비만 해갖고 답을 구하진 않았는데 답을 한번 같이 한번 계산해볼게. 1이 1을 선택을 못해. 근데 이거는 2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선택을 하냐를 기준으로 좀 나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잘한 거야. 왜냐면 걱정인 거야. 2도 2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고맙게도 주는 거 아니지? 1이 만약에 2를 선택을 해주잖아? 그럼 2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야. 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니까. 경우를 나눈 거지. 만약에 1의 함수값이 2가 된다면 2, 3, 4, 5는 여기는 다섯 가지 원소 중에 아무거나 막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곱하기 5의 4승이 되겠죠. 뭐 계산 따로 하지 않겠지만 얘도 다섯 가지 원소 선택할 수 있고 아 미쳤나 보다. 쏘리. 아 이거 문제 아 이거 1대1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1대1로 했어야 더 재밌는 문제가 된 건데 미안해 바꿀게 원래 그래. 자 요거인 1대1 함수의 개수로 문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과할게. 자 1대1 함수의 개수로 문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 그럼 그 문제 갖고 있는 의미가 좀 타색이 돼서 그래. 야 만약에 1대1이다 1이 2를 선택하잖아. 그럼 2는 이제 자유롭게 네 가지 원소를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돼서 24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괜찮겠니? 괜찮을까? 자 근데 만약에 볼게. 1의 함수값이 3이야. 2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 몇 가지니?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를 제외한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얘를 선택을 했다 치자. 그러면 3은 몇 가지? 세 가지겠지. 그 다음 두 가지겠지. 그 다음 한 가지겠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 1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1이 3을 선택하나? 1이 4를 선택을 하나? 1이 5를 선택을 하나? 그 경우의 수는 18가지로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54가지에 27가지 더한 24 더하기 54 계산해주면 78가지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되겠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오늘 설명할 건 여기까지야.